컴퓨터나 물건 조립 같은 건 대충 몇 번 해보면 답 나오지 않음. 난 그렇던데. 난 내 흥미에 따라 천차만별인 듯. 흥미 없으면 아예 관심조차 안 가져서 크크. 솔직히 말해서 설명서만 읽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감. 아 물론 귀찮아서 나는 안 봄 크크. 난 뭐라든지 일단 설명서부터 보는 편이. 근데 설명서 보면 필요 없는 내용도 많아서 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보는 편임. 나는 내가 사용하는 기능들만 씀. 특히 요즘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들이 너무 많아서 좀 머리 아프더라고. 크크 맞아 맞아. 특히 기계 고장 났을 때 설명서 찾아봤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서비스 센터 찾게 되더라고. 옛날에는 TV 같은 거 안 나오면 몇 번 손으로 쳐주면 고쳐지곤 했었는데 크크. 넌 대체 몇 년도생이냐? 근데 만약에 내가 고칠 줄 알아도 못 고치는 척 해야 하지 않나? 특히 컴퓨터 같은 거는 한번 부탁 들어주면 계속 부탁하잖아 크크. 완전 인정. 알아도 모르는 채 하는 게 인생의 지혜지 크크. 그래도 친한 사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? 친하든 안 친하든 도와주면 그에 맞는 무언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봄. 가끔 보면 아 가끔도 아니지 종종 도움받을 거 다 받고 입싹 닫는 애들 보면 왜 저러고 살까 싶음. 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건들다가 고장내는 경우 종종 있는 것 같아 크크. 고장을 내고 안 내고는 둘째치더라도 확실히 나는 기계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크크. 솔직히 설명서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편이기도 하고. 인정 크크. 특히 내가 사용한 물건 고장났을 때 내가 만지면 더 문제 생길까봐 그대로 냅두거나 기사님 부르게 되더라고. 난 고장나면 주변 지인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데 크크. 인티비나 이틱 같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툴툴대면서도 알려줄 건 다 알려주더라고.